쪽이랑 하이 쪽이랑 따로 개별적으로 공급하는 이유는 그 니시모토가 부동입일 때 전류 소모량이 좀 어느 그 일정 소비량이 훅 땡겨오거든요. 그렇게 되면 마주베니카이가 재부팅이 걸려요. 그러면서 작동을 안 하시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죽는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닌데 무한 재부팅이 되실 거예요. 그러다 이제 고장이 나시겠죠. 그렇기 때문에 모터랑 같이 이렇게 그 전류 자체를 좀 한꺼번에 공급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전류를 따로따로 사용을 하시는 게 타이어한테도 안전하고 기기 자체도 좀 안전하시죠.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스는 저희가 이미 다 어느 정도는 배포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배포가 돼 있다라고 하면 많이들 보실 수 있는 것들이